아,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맨 앞줄에 앉았어요. 틈도 잡아주고 앞줄도 이렇게 기다려서 앞줄도 해주고 인사도 하고 굉장히 예의 바른 청년들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방탄소년단은 사실은 이제 작년부터 계속 좀 취재를 계속 했고 너무 이제 좋아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도국 문화팀에서 일하고 있는 홍신영 기자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유럽 투어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한 상황인데요. 이번 유럽 투어에서 가장 최정점을 찍었다고 할 수 있는 영국 런던 웸블리 스타디움에 다녀왔습니다. 세계 최정상 가수들만 공연을 했던 곳입니다. 뮤지션들한테는 꿈의 무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저희가 현지 런던에 도착한 게 금요일 저녁 8시쯤이었어요. 현장에 막상 가니까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아쉽지만 시간과 촬영 장비만 좀 체크를 하고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하고 갑자기 멀리서 BTS를 막 열광하는 목소리 환호와 노래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 뒤편에 한 200명가량의 팬들이 그 쪽문을 주시하고 있더라고요. 신화 방탄소년단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무조건 누구만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한국에서 온 취재진이라고 해서 저희들도 막 환호를 받고 저희 막 촬영 장비 하나 꺼내면 그것도 막 박수 치고 막 되게 재밌는 상황이었어요. 거기가 팝업 스토어의 어떤 컨셉이 즐기는 공간. 한쪽에서 이제 물건을 내어주고 나머지 공간은 콘서트장처럼 대형 스크린에다가 방탄소년단 계속 공연하는 영상, 뮤직비디오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시 따라 부르고 커버 댄스 단체로 추고 작은 미니 콘서트장 같았어요. 한정판 런던에서만 살 수 있는 굿즈가 있었어요. 너무 팬들이 좋아하니까 저걸 사야 될 것 같고 제가 갖고 있다고 하면 주변에서 달라고 할까 봐 얘기를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도 하나씩 촬영이 끝나고 줄을 서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 웸블리 스타디움이 뭐 6만석이니까 공연 당일은 가만히 서 있으면 그냥 여기 밀려서 들어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사람 정말 많았고요. 연령층 너무 다양했고요. BTS 한마디로 다 통하는 제가 누구를 인터뷰를 하고 있으면 주변에 이렇게 모여요. 그럼 다 얘기를 시작해요.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군대에 갔다 온 멤버가 없잖아요. 근데 군대 얘기를 팬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방탄소년단이 꼭 군대에 가야 되냐. 방탄소년단이 군대에 가지 않으면 한국에서 비난이 높을 것 같냐. 제가 오히려 질문 세례를 받고 취재 대상이 되고 많이 걱정이 되나 보더라고요. 무서울 정도였어요. 거의 전곡을 앉질 않고 아 발라드는 좀 앉겠지 근데 바로 또 일어나가지고 모든 전곡을 랩까지 따라 같이 호응하고 팬들도 같이 하는 공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앵콜 공연에서 팬들한테 미리 나눠준 게 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뭐 힘들 때면 우리가 함께 걸어온 지난 날을 기억해 이런 한마디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6만 명 관객이 다 들고 힘드는데 좀 전율 같은 걸 느꼈다고 해야 되나?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방탄소년단도 감격한 그런 게 있었어요. 웸블리에 이제 서 있는 시간을 그 감격을 팬들하고 같이 나누고 즐긴 것 같아요. 웸블리 스타디움은 하루 종일 팬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정말 방탄소년단의 유럽 투어 진짜 현지에서 느낀 거는 아, 되게 음악이 주는 힘이 대단하다. 전 세계 팬들이 굉장히 많이 방탄소년단 아끼고 있고 한국에 대한 이제 애정과 관심으로 이 팬덤이 많이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많이 느꼈고요. 한국 뮤지션이 그렇게 성장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뿌듯했고 제가 사실 문화부에서 고발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런 소재로 기분 좋게 14F에 처음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반가웠고요. 그리고 또 다음에 스타디움 취재를 가면 아는 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미 화이팅. 네.